전세네 하수정 기자라고 합니다. 저는 하정우 씨랑 배수지 씨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. 두 분이 처음에 이거 캐스팅 됐을 때 부부로 호흡 맞춘다 그래서 되게 캐스팅 때 되게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부부인데 불구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 장면이 없다고 들었어요. 근데 뭐 혹시라도 뭐 같이 나오는 씬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정말 없다면 그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맞추는 씬이 없으셨잖아요. 그래도 아쉬운 점 없으셨는지 그리고 배수지 씨는 이제 뭐 길에서 같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캐스팅이 됐는데 아까도 이제 계속 혼자 촬영해서 외롭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하정우 씨. 이 영화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두 분이 이제 만나시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영화 처음과 끝에서 네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. 네. 작년에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만나는 장면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앞에하고 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. 네. 제가 처음에 수지 씨가 캐스팅 됐다라고 했을 때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게 과연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 뭐 주변에 김영화 감독도 형수님과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말은 된다라고 주변에서 해서 예. 용기를 내서 연기를 했습니다. 네. 네. 자, 우리 수지 씨 같은 경우, 배수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함께 연기하고 싶은 네. 선배님들과 이번에 함께 하게 됐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 고군분투해야 되는 신들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나요? 어떠셨나요? 혼자 이렇게 촬영장에 나가서 그런 재난들을 맞이할 때 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더 몰입은 쉬웠던 것 같아요. 아 정말 혼자구나.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더 그러면서도 강해지고 그렇게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촬영장이었고 또 선배님 많은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긴장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늘 촬영장 갈 때 긴장감을 가지고 설렘과 긴장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. 네. 그 설렘과 긴장감이 또 수지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.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? 네,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과 예비 관객분들에게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